가심가비 마스터입니다. 네, 오랜만에 갑천 쪽으로 왔네요. 아, 예전에도 그림 관련해서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 제 개인적이고 참 한정적인 사람들의 얘기인데, 특정 분야잖아요. 그 그림, 그러니까 그게 그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거예요. 그게 그걸 좋아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계속 헬스장은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에 TV가 있잖아요. 거기에 방송에 그 그림을 취미로 하는 분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 그 소위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그 극사실주의 막 거의 막, 제가 볼 때는 그게 TV로 봐서 그렇긴 한데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똑같이 그려놔요, 사람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뚝딱뚝딱 그냥 금방 그려요. 정말 똑같이 그려놔요. 정말 똑같이. 오죽하면 과거 흑백 그 사진 같은 것도 거기에다가 색을 입혀가지고 더 진짜같이 보고 온다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근데 요점, 그 중요한 점이 제가 그걸 보고 또 느낀 게, 아, 이게 그걸 직업으로 굳이 가지려고 하는 거는 그냥 개인의 욕심이에요. 그 분야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사람은 그런 실력을 갖고 그렇게 TV까지 나왔는데도 그게 그냥 취미예요. 그냥 취미로 그렇게 TV에 그렇게 나왔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 그림이 자기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그걸 직업으로 할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취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취미 활동이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 수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변화를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 그림계 저처럼 무너진 사람이 세고 셌을 거예요. 그 전형적인 저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 창작의 고통에서 막 무너져서 결국 일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저는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게 정말 무의미한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제 그 삶을 돌아보면서, 아,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저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즐겁게 하라고. 그냥 즐겁게 하라고.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해야 그게 계속 그림도 계속 그리고, 그래야 훈련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창의의 고통 속에서 계속 얽매이면 스스로를 자꾸 재단하고, 그러니까 더 막 그 자신이 그 추구하는 어떤 예술의 그 세계를 펼친답시고, 그게 어떤 심정인지는 알아요. 저도 기억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림을 그리는 그 창작의 고통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창작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분야의 예술이든 다 똑같을 거예요. 예술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면 그게 직업 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예술에. 거기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자기부터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철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그걸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헤쳐나가서 트라우마가 남는 남아서 직업을 하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우리가 가수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운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컴플렉스가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나 인정하지만 누구나 인정을 해요. 막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물론 그 중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괴롭히는 거는 노력하고 별개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방금 그 취미로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TV에 나올 정도면 그게 적어도 고수라는 얘기거든요. TV에 나올 만한 소재가 되는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림 좀 잘 그린다고,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전국에. 그런 사람들 그림 좀 잘 그린다고 TV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독특한 거야. 소재거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잘 그리는 차원을 벌써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딱히 그림을 했던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일반인이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중이 볼 때 대단한 사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봐도 대단했어요. 이야, 그냥 일단 되게 잘 그려요. 되게 잘 그리는데 그걸 약간 과장부터 해서 무슨 밤로스 마냥 뚝딱뚝딱 그려요. 아주 쉽게. 그 사람은 그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안식이에요. 그냥 반대로. 이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펜을 드는 게 두려워요. 그냥 그게 인이 박혀가지고 이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아는데도, 과거에 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점이 됐든 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됐든 그림에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고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물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거 아니지만 그 유명인들이 그 자기 안에 그 결국은 그 컴플렉스가 남아서 그게 병적으로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병적인 개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막 손을 떤다든지 막 어떤 특정 추임새나 막 행동을 계속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그런 컴플렉스나 그런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 아까 그 TV에 나왔던 그분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림은 그냥 즐거움인 거예요. 자신의 삶에 평화하고 안식이고 행복인 거예요.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그게 맞다라, 그게 맞지 않나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체능 계열은 그게 직업, 그걸 직업으로 갖고 거기서 성공을 성공까지는 얘기할 너무 멀고, 그냥 그걸 직업으로 유지만 해도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거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예체능이라는 게. 하물며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두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런 거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 그림이라는 활동에 어떤 연관관계, 거기서 저처럼 수많은 그 관계가 고통으로 이루어진, 그 고통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저는 그게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승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의문이에요. 즐거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이게 프로의 세계가 되면 어차피 괴로워지겠지만 대부분 아마추어에서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돈을 벌고 있지 않으면은 프로 이상의 실력을 가진 아마추어가 있거든요. 이 말의 그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고객과의 계약이나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뭐 마감, 그러니까 데드라인에 쫓기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진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고통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자신의 창작 속에서
그렇게 과한 머리가 아플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즐거운 선을 넘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단계는 이건 아니다라는 걸 그 TV 방송 속에 그 그림을 행복하게 그리시는 그리고 그럼에도 매우 뛰어난 그분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저도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그런 그분의 그런 분들의 그걸 보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